네, 안녕하세요. 게임한 소드입니다. 저번에 레인보우 식스 시즈 블러드 오키드 공식 패치 내역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라이브 데모 때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 약간 좀 부족했기도 하고 제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설명드렸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패치 내역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러드 오키드 같은 경우에는 TTS 서버에서 먼저 오픈이 되며 TTS 오픈 날짜는 8월 31일, 정식 오픈 날짜는 9월 6일, 시즌 패스가 없더라도 구매할 수 있는 날짜는 9월 13일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어퍼입니다. 잉은 공격팀으로 나오고요. 리저는 방어팀으로 나옵니다. 잉 같은 경우에는 T95라는 돌격 소총이지만 드론 탐창을 사용하고 있으며 6-10이라는 샷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권총, 가젯 같은 경우에는 클레이머와 스모크 그레네이드, 스피드는 2, 아머는 2입니다. 잉의 특수 능력은 캔들라라는 성광구를 이용하며 성광구는 던질 수도, 굴릴 수도, 벽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도 있지만 벽에 부착했을 때에는 퓨즈와는 다르게 타이밍에 맞추어서 벽에 부착이 되기 때문에 잉은 따로 격발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벽 안으로 성광탄이 들어가게 됩니다. 잉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특수능력에만 성광 면역이 있으며 이외 공격팀이 던지는 성광탄에는 면역이 없습니다. 리전 같은 경우에는 잉과 같은 샷건을 이용하지만 리전은 특이하게 소음기가 부착된 샷건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외 SMG, 권총은 잉과 동일합니다. 가젓 같은 경우에는 충격 수류탄 이동식 방패를 이용하며 스피드는 2, 아머는 2입니다. 리전의 특수능력은 가시 주제로 은폐하는 가시 주제이기 때문에 IQ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볼 수 없다고 하고요. 가시 주제에 걸린 상대는 뛸 수 없으며 초당 데미지를 입습니다. 초당 데미지와 계속해서 뛸 수 없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시를 제거를 하는데 가시 주제를 제거를 할 때 꾹 누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약간 무방비 상태가 되는 점 그거를 명심을 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마파크 맵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TTS 내에 들어가서 혹은 제가 정식 오픈 때 맵을 따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에 새롭게 등장하게 될 4개의 스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옥색과 빨간색의 스킨이 제일 이뻐 보이네요. 그 다음으로 폴란드 시즌이 아니지만 폴란드 오퍼레이터가 나왔습니다. 해당 시즌이 홍콩 시즌인 만큼 따로 엘라는 따로 홈페이지가 나왔고요. 따로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엘라에 대한 소개와 배경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외에 뭐 발키리와 한번 뭐 뭔가를 했는 걸 암시하고 있는 그림도 있고요. 엘라의 가작 같은 경우에는 스콜피오는 SMG고요. F0는 탄창식 샷건입니다. 엘라는 특이하게 부무장의 권총이지만 조준경을 달고 있으며 가젯은 와이어, 충격수류탄, 스피드는 3, 아머는 1입니다. 이후에 헬스 프로그램에서 좀 더 개선이 된 점 그리고 성공적으로 패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관련해서는 2.1과 2.2 때 언급이 된 바 있으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패치 내역으로는 안과 박, 박과 안을 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으며 광원 효과를 확실하게 줄였습니다. 이후에 스카이박스가 좀 더 단순하게 바뀌었고요. 이후에 맵의 디테일, 현재는 도스토옙스키 카페만 바뀌었다고 합니다. 광원이 과하지 않고 적절하게 배치가 되었고 이후에 좀 더 어두운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확실하게 에임 싸움, 확실하게 뭐 어두운 부분, 어두운 가젯을 사용하기 좀 더 편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에 대원들의 디테일, 그리고 대원들의 얼굴, 그리고 외형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향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히바나의 가젯이 좀 더 바뀌었다고 하고요. 이외에 클라이언트의 사이즈가 바뀌었습니다. 울트라 패치를 적용한 PC 같은 경우에는 42기가, 적용하지 않은 PC는 26기가, 각각 콘솔은 15기가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외에 히트 부분 같은 경우에도 2.1과 2.2 때 소개가 된 바 있으니까요. 소개를 따로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후에 헬스 이후에 좀 더 바뀐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모크 그레네이드가 확실하게 직관적으로 좀 더 어둡게, 좀 더 알아보지 못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짙은 회색깔로 바뀌었으며 이후에 이전에 있었던 약간 희미하게 보이는 상대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외에 어콕은 공격팀이 어콕을 드는 일이 별로 없어졌습니다. 스피드가 2, 3, 되게 엄청 빠른 미드라머, 그리고 헤비아머가 아닌 그 라이트아머를 가지고 있는 오퍼레이터들이 어콕을 많이 빼앗았습니다. 특히나 예거와 밴딧은 어콕이 사라졌고요. 그렇다고 해서 스피드가 1인, 되게 암호가 단단한 오퍼레이터들이 무조건적으로 오콕을 가져간다, 그것도 아닌가 봅니다. 그 다음으로 무기의 데미지 낙하라고 해야 되나요? 무기의 사거리별 데미지 낙하가 확실하게 좀 더 바뀌었습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각 무기별 떨어지는 데미지 감소가 있었지만 이제는 각 무기의 종류별로
DMR, 라이플, LMG, SMG, 뭐 피스톨 같은 이런 무기의 종류식으로 확실하게 묶어가지고 바뀌었습니다. 이외에 아머 밸런싱, 대처의 라이플, 예거의 라이플, 서마이터의 라이플, 버의 라이플, 비비의 라이플, 버의 DMR, 카피탕의 라이플 등 각 무기의 매거진이 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예전 TTS에서 먼저 소개해드렸던 것과 같이 드론은 공격팀이 이제 드론을 두 개 사용할 수 있으며 운하맵은 이전에 스폰키를 막았지만 서버룸에서 방패를 설치하고 올라가 거기에서 상대팀을 스폰키를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 막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의 카메라 포지션이 바뀌었던 점 그리고 뭐 슈팅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점이 생겨났고요. 이후에 수비팀이 밖에 나가더라도 더 이상 노란색 필터가 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팀은 좀 더 편안하고 필터링 때문에 적이 안 보이는 일이 없어졌고요. 이후에 드론이라든지 CCTV 죽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죽었지만 카메라를 계속 보고 있는 키보드에 뗀 상태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카메라를 계속 보고 있어가지고 내가 카메라를 조종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바꾸었다고 합니다. 즉 살아있고 내가 계속 플레이하고 있는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키리 캠, 드론, CCTV 모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외에 상대적에게 에임을 뒀을 경우 빨간색으로 크로스웨어가 바뀌었던 점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적에게 에임을 둬도 하얀색으로 그대로 두며 팀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초록색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외에 드론과 발키리의 캠, 자칼, 그리고 CCTV 등으로만 상대의 아이콘,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대원을 사용하는지만 파악이 되며 나는 보지 않았는데 화면에 적이 있다는 이유로 상대의 대원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외에 랭크, 플레이리스트, 이번 시즌에서 진행하게 될 맵들의 소개입니다. 총 9개의 맵만 골라서 진행이 되며 이전 프로리그에서 선정된 맵과 비슷비슷해 보이죠. 캐주얼 맵 리스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빈민과 요트 맵이 사라졌고요. 이외의 맵들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외에 게임 밸런싱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가 하향을 먹었습니다. 와이어에 닿아도 좀 더 공격팀이 빠르게 이동하며 그리고 와이어는 이제 두 대 때리면은 파괴가 됩니다. 자칼의 헌팅 마크가 좀 더 상향을 먹었습니다. 20초 동안 5번에 찍히고요. 그리고 밴딧의 배터리가 히바나 펠릿을 삭제하고 그리고 밴딧의 배터리가 드론을 삭제합니다. 한 번에. 그리고 IQ가 탐지하는 기기에 대해서 좀 더 상향을 먹었습니다. 아군의 가챗을 더 이상 반응하지 않으며 그리고 에코가 요괴 드론을 보고 있을 때 에코를 감지합니다. 한마디로 펄스 능력을 사용할 때랑 똑같죠. 이외에 퓨즈의 클러스터가 비정상적으로 데미지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폭발한 거에 대해서 범위가 된 거에 대해서 좀 더 고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범위 그리고 고정적인 범위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죽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블랙베어드의 쉴드를 피격했을 때 피격의 표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창문을 쐈을 때 운 좋게 블랙베어드의 쉴드를 까지는 형태라든지 혹은 블랙베어드의 위치가 좀 더 노출이 되지 않겠죠. 이외에 공격팀 드론 그리고 트위치 드론에 대해서는 좀 더 카메라 위아래로 보는 것이 좀 더 좋아졌습니다. 이외에 글라즈가 더 이상 시체를 노란색으로 감지하지 않으며 피 튀길 때에도 노란색으로 감지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슬래치 해머가 고장날 확률을 좀 더 줄였습니다. 이외에 메인 버그 픽스 같은 경우는 너무 많기 때문에 거의 천 개에 관한 뭐 천 개 정도 되는 버그 픽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커뮤니티 사이트 FM4나 디시인사이드에서 확실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확실히 이번 패치로 인해서 바뀐 점은 많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내가 느껴야지만 패치가 잘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은 네, 여기까지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치 내역 너무 많네요. 버그 픽스가 바뀐 점이 너무 많기도 하고 한꺼번에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일부러 이렇게 한 패치가 헬스 때에는 너무 반응이 없었으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좀 더 많은 거를 준비해서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끔 바꾸자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유해 맵들, 대원들, 버그픽스 엄청 많고요. 거의 우리가 알고 있던 버그픽스들 모두 개선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닭이 무한적으로 주사기를 쓸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패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쭉 내려도 오 이제야 끝났네. 네, 무튼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